개미는 가치 투자만이 살 길이다 2부. 가치 투자에서 종목 선별 시 중요한 건 보통 우량주와 진정한 우량주를 구별하는 것이다. 회사의 크기보다 그 회사 비즈니스의 우월성을 봐야 한다. 회사가 크다고 또는 인기가 좋다고 거래량이 많다고 우량주가 아니다. 진정한 우량주는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빚도 적고 과도한 설비 투자 없이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는 주식이다. 약세장 때 우선주에 주목해야 한다. 우선주는 약세장에서 더욱 약세를 보이므로 이때 사놓으면 매년 꼬박꼬박 배당을 받으면서 주가가 오르기만 기다리면 된다. 대주주 지분이 많은 기업이 더 안전하다. 대주주 지분이 많아야 배당에 더 적극적이고 기업의 가치를 루터주가도 끌어올리려 노력을 한다. 대주주가 지분을 장내에서 사면 이는 주식을 강력히 사라는 신호이다. 삼성전자는 시장에서 저평가되기가 쉽지 않다. 국내외 투자자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다. 저평가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소외되어야 하고 인기가 없어야 한다. 가치 투자라는 것은 가격과 가치의 차이를 취하는 전략인데 불행히도 삼성전자는 가격과 가치가 일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치 투자자들은 가격을 지불하고 가치를 산다. 가치 투자자들은 자신을 주식 투자자가 아닌 사업 분석가로 생각한다. 그레이엄이 말하는 투자의 요건은 철저한 조사 분석을 할 것, 투자 원금의 안전성이 보장될 것, 만족할 만한 수익이 예상될 것이다. 한마디로 가치 투자자는 믿져야 본전이 아니면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 번의 큰 성공을 위해선 좋은 패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과감히 베팅해야 한다. 우량기업이란 현재도 돈을 잘 벌고 앞으로도 돈을 잘 벌 회사를 말한다. 이런 회사를 찾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가치 투자자는 미래의 수익을 예측하는 것보다는 이미 벌어놓은 자산이 많고 싸게 거래되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한다. 대부분의 자산이 그러하듯 아파트의 가치도 자산가치, 수익가치, 성장가치의 3대 요소에 의하여 형성된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는 성장성 지표가 좋고 경제 위기가 닥치면 안정성 지표가 부각된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자산의 가격은 내재가치로 회귀하게 된다. 그래서 아파트를 살 땐 내재가치가 좋고 대지 지분이 넓은 것, 즉 위치 좋고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곳에 사야 나중에 재건축도 가능해진다. 가치 투자자들은 버핏처럼 가치와 가격의 차이를 활용할 뿐이다. 가치 투자자는 가장 사고 싶을 때, 즉 최상의 상황에 주식을 팔아야 하고 가장 팔고 싶을 때, 즉 최악의 상황에 주식을 사야 한다. 가치 투자는 어쩌면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투자 방식일지도 모른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려야 하기 때문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장의 유행과 대중의 인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기업의 가치만을 바탕으로 투자해야 가치 투자자이다. 전통적인 가치 투자자들은 미래 가치를 예측하기보다는 먼저 기업의 자산을 파악하고 현재의 수익 능력을 봄으로써 기업의 내재 가치를 산정한다. 그레이엄에서 시작된 가치 분석이 주로 양적 분석에 주력했다면 버핏은 양적 분석을 넘어 질적 분석을 포함하는 신가치 투자를 지향하고 있다.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기 쉬운 독점 기업에 투자하는 버핏의 방법이 요즘 가치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방법이다. 버핏은 경쟁을 피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 높은 기업을 선호한다. 그는 또 강력한 브랜드를 가진 회사를 좋아한다. 성장주 투자, 가치주 투자 어떤 게 정답 아니고 가치가 성장하는 주식에 투자하면 된다.